여기는 이제 고속도로인데요. 날씨 좋다. 고속도로를 살 가는데요. 뭔가 스르륵 와서 날 때려요. 뭐? 배? 왜 또 뱀이야? 배. 그 화물차에 이렇게 묶는 로프. 끈 같은 거, 로프. 로프. 네. 그런 건가? 보시죠. 진짜 천천히 가신다. 완전 안전운전하시네. 이런 것도 뭐 잘하는 일이지만 이제 시장에 어떤 투자자들의 좀 좋은 힘을 얻으려면 지금 불황에 힘을 얻으려면 뭐야? 뭐야? 저 뭐 저런 게? 저 무슨 진짜 일이지? 스르륵 왔었는데? 왜 갑자기 왜 움직여? 다동문 닫히듯이? 네, 스르륵 진짜. 와, 이 타이밍이 이게 움직이기도 하네요. 민 것 같은데? 민 것 같아요, 여기 막으려고. 아, 민 게 아니고 바람에. 에? 바람에. 에? 얼마나 바람이 세서. 아니, 근데 바람에 움직일 정도면 고정을 잘 못 잡았다는 얘기네요. 저거 밀리면 안 되죠? 네. 저게 피 방호벽이라고 하잖아요. 폴리에틸렌. 저 안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? 모래. 모래. 물이나 모래나 이런 거 네. 집어넣어놔서. 근데 되게 빈 통이에요. 비어 있었어요? 이건 실수네. 저 깜짝 놀랐어. 생각지도 못했어. 진짜 스르륵 온다. 진짜 뱀처럼 왔어. 떨어질 것 같아. 지금 나는 저기 뭐 하이패스 구간을 막는 줄 알았어. 더 이상 못 가게. 아 이게 누가 밀고 온 거잖아. 야 별일이 다 있다 진짜. 별의별. 이번에는요 고속도로는 아니고요 일반 도로인데 이제 공사 구간이 있어요. 그런 곳에서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. 자 블박차 가고 있는데요. 가다가. 옆에 화살표 있죠? 저기서 공사 중인 거 없어진다고. 자, 풀박차 정상적으로 가요. 여기 오른쪽 없어져요, 그죠? 근데? 찔러 가려고. 빈대밭이에요. 백대빵이죠. 처음부터 옮기지 못해가지고 놀래가지고. 풀박차는 원래 이대로 가고.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는 길이 없어지잖아요. 차로가 없어지죠? 그럼 내 뒤로 와야 되죠? 네. 근데 여기. 이걸 여길 뚫고 들어오는 거야, 여기를. 여기를 들어오면 돼요. 아, 들어오면 잘하냐. 여긴 먼저 가려고. 아, 이거 말이 안 된다. 이거 무슨 치기? 칼치. 그렇죠. 칼치도 못했는데, 뭐 저거는. 스티 운전을 저렇게 하냐. 저거 조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. 와. 그죠? 여기 화살표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저 트럭 뒤로 가야 되잖아요. 야, 이제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다. 아니, 어떻게 처음부터 저리로 갈 생각이었나? 그러니까 저 트럭보다 내가 더 먼저 갈 수 있을 거라고 무리한 거 착각한 거죠. 착각이 엄청난 착각이죠. 이거 분심이 몇 대 몇으로 나왔을까요? 아, 9대10. 그래. 10은 뭘 잘못했냐. 90대10. 대박이다, 10. 10은 뭘까? 나단 잠깐 일어나 보세요. 네. 수근 씨 잠깐 일어나 보세요. 네, 그만하죠. 저 산책하는 산책. 저 수근 씨가 가다가 나단이 저 뒷동산한테 빡 때려. 네. 몇 대 몇? 백대빵. 이거 분심형 90대10이에요. 이거. 어? 이게 90대10이야. 백대빵이죠. 아, 이거랑 똑같은 거지 아까 그거랑. 네가 막았어야지 이렇게. 백대빵이죠. 가만히 있어. 제가 막았어. 아니 아까 이거 똑같잖아. 3차선은 수근이 형 우는데 조심했어야지. 그럼. 내가 언제 때릴 줄 알고. 이걸 어떻게 알아. 사람을 믿어 내가 언제 때릴 줄 알고. 내가 신이지. 그러니까. 와. 저 말도 안 돼. 걸어가는 동안에 백대빵은 없다. 재현이 너무 완벽했다. 이 사건이 90대10이면 억울하잖아요. 네. 소송 가야 되겠죠? 네. 제발. 1심에서 진 거를 취소한다. 그러면 몇 대 몇? 백대빵. 자,
보시죠. 거기는 3초로가 막혀 있었다. 근데 거기서 없어지는 데가 딱 급가속해서 그 앞으로 8층으로 들어왔다. 불박으로서는 뒤에서 없어진 데서 확 8층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. 그래서 이번 사고 90-10으로 판결한 1심은 잘못됐다. 100대0이다. 이번에는요. 더 말도 안 되는. 아,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. 아, 일단 영상이 까마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. 자동차가 있을 수 없는. 자, 가는데. 어, 저기 차가 있어요. 저 트럭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1. 버틴다. 2. 버티는 매너가 아닌데요. 뒤로 뺀다. 뒤는 위험할 것 같은데. 3. 옆으로 비켜서 간다. 비켜야 해. 비켜줘야죠. 아, 뭐 그 정도는.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세차비가 사고 보상금보다는 아, 인정. 적잖아요. 3번으로 가겠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보시죠. 아, 좋아! 시멘트야! 아니 근데 빨리 닦아야 여기 양생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. 아, 금방 발라놓은 건데 밤에 보이겠어요? 아니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. 아니 왜 꽃갈봉도 안 세워놨지? 그러니까. 어, 스트레스 받아. 불편해. 꽃갈이라도 못 빼놓지. 진짜. 저거 바퀴 닦으려면 굉장히. 바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바꿔야 되는 거. 저 바뀌겠어요? 붓기 전에 닦아야 될 텐데. 아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3번이라서 이게 너무 죄송하다 진짜. 센 거 있으면 확. 저 누가 책임져야 돼요? 공사자나 관계자들? 그. 근데 저 공사업체에서 거기 왜 와요? 그러면서 거기 왔다고 불박자 70% 잘못이라고 그러는데. 불박자 잘못 있을까요? 없어. 작업 중이면 차 못 가게 막아놔야 돼요. 네. 아니 표시를 그리고 차를 갖다 거기다 막아놓으면 안 되죠. 그렇죠. 1차는 트럭이 걷다 세우면 안 되죠. 그렇죠. 차가 통행을 하게끔 이어줘야죠 자리를. 몇 대 몇이에요? 100대 빵. 그래야 되겠죠? 네. 네. 그렇습니다.